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인물을 준비했거든요. 한인물도 누군데. 사주의 기운을 보시고 어떤 사람인지. 그래 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 여자야? 네 여자입니다. 1992년 12월 20일 생입니다. 혼야다 구여보십시다 전지공군아 굉장히 이쁘다 그러는데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강하게 들어오는 건 뭐냐, 땅속의 진주라 그럴까? 땅속의 진주라는 것은 봐요. 이렇게 올해서부터 활개를 치고 나를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거예요. 12월 20일생 건봉금이야. 칼끝대 금이야. 막말로 갖다 남자가로 태어났으면 한 가닥을 크게 해먹는 것이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인물 자랑을 하고 다녀라. 어? 그런 사주거든. 그러는데 고집은 굉장히 세. 고집은 세고 끈기는 갖다 있어. 근데 여자로 나와요. 여자로 나오는데 그렇게 얼굴이 아주 작지도 않고 그냥 보통으로 나와. 근데 우리 여기 동자들이 갑자기 아이고 이뻐 그러는데 이쁜데 올해는 갖다 삼자라고 하지만 대운이 들어가고 우리 애기시들이 생전 이런 거는 가지고 안 하거든. 근데 이쁘다고 하니까는 자기 눈에는 뭔가 이뻐 보였겠지. 그런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이렇게 나온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이 누구야? 그러면 뭐 브라운관에 쓰는 사람 아니야? 네 맞습니다. 우리 엉아는 부다운관에 쳐봤죠? 그런 거 안 쳐봤지. 아우 얘들이 왜 그래 나 창피하게. 그러는데 어거 언니한테 굉장히 이쁘다고 그러는데 어저저부터도 이렇게 화장이 가도 이렇게 하고 이쁘게 막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그래.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여지껏 해금 쪽에 묻은 거지 이제는 차단한다 그러거든. 어거 봐봐. 해금 쪽에 묻어둔 거지 이제 차단한다 하고 이렇게 어저저부터 이렇게 부다운 거냐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다고 그래. 응? 너 들어가 이 새끼야. 아우 미치겠네. 안 돼, 할머니도. 아우, 브라운관에 갔다에 나온 사람이다, 이러는데, 어려서부터 무슨 이런 예술계통으로 있었다고 그래. 응? 있었다고 그러는데, 알았어, 임마. 있었다고 그러는데, 너무 이쁘고, 또 무슨, 우리 옛날에는 우리 한복들을 많이 입잖아. 한복들을 많이 입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속극이나 뭐 요런 거 갖다 나오고 영화나 뭐나 이렇게 제절하고 그러면은 무슨 장금이나 뭐 장희빈이나 뭐 이런 이제 사극 같은 데 있잖아. 요런 데 좀 나오는 그런 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나와. 응? 그러면은 한번 이름을 띠갔다 그러는데 뭔가 이상하게 이 기운을 보면은 작년서부터 이 기운이 갖다 들어서 가지고 불안관에 갖다 크게 매스컴 타는 그런 인기가 상승하는 그런 해로 돌아왔다 이러거든. 올해가 이민년에. 그러니까 모르겠어. 할머니 이러고 동자들 갖다 시킨 대로 내가 말 안 된다고 지금 갑자기 동자 나서는데 동자 올리는 것도 힘들다. 난 그런 거 제일 창피했어. 한마디로 쪽팔려서 갖다 그냥 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탁 튀어나와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서 빨간 깃발을 딱 뽑으는 거 보니까는 아유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자가 나서서 이러니까는 굉장히 갖다 대박 나겠네. 쏟아오는 또 떠오르는 별이 되겠다 이래. 숨은 인재라고 그럴까? 숨은 인재. 말도 조용조용히 잘하고 이렇게 우리네처럼 이렇게 인물 자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봉금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무당사주가 맞아. 어? 남한테 갖다 얼굴을 갖다 내밀고 하는 이런 사주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주는 여러 사람이 있잖아. 보면 연예계 쪽으로 빠진 사람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뭐 무속인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술계통으로도 나오고 이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분이 올해 31살이 그래도
빛을 보는 해가 되겠지 않을까. 올해 이민년에 상도 탄다. 상도 탄다. 이상하게 상도 타고 어떻게 보면은 숨어 있었던 거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여지껏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뭐 냉정하게 따진다 뭐 아역배우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 응? 아역배우부터. 응. 뭐 애기가 벌써 나오는 거 보니까는 애기 때부터 저기인 것 같아. 우리 애기가 나오질 않는데 이 사람은. 나 이 수많은 연예인 얘기에서도 애기에 나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무슨 아역배우를 하다가 성장을 해서 지금 31살이 되지 않았나 그러거든. 근데 올해 삼자라고 그래도 복삼자로 들어와서 그래도 브라운관에 자주 서는 인물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는데 뭐 어느 누구나 어느 연예인이나 인기로 갔다 이 인기 상승해서 올라가면 좋지 그치.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뭐 영화 제작이고 뭐 다르게 못하고 하지만 그중에 이 젊은 축을에서 또 제일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누구야? 브라운관 아역으로 했던 사람은? 이거 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모를 것 같고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아역 배우를 했었어? 네. 그 옛날에 그 많이? 대장금 드라마 아시죠? 거기서 아역으로 나왔었어. 그러니까 장금 소리가 나오는구나. 아까 뭐 사극 같은데 뭐 그런데도 갖다 나오고 네. 그런 사람이고 거기에서 성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사극 같은 걸 해야지 되겠구나. 이름이 누구라고? 이세영입니다. 이세영? 네. 이 저기에 나오는 건데 그 요즘 사극 그 뭐야 그거 무슨 옷걸음인지 무슨 똥인지 네. 거기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끝났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왔죠. 옷소매 붉은. 옷소매 붉은 끝동. 네, 조심해야 될 건 없나요? 왜 그러냐면 잘 될 때 조심. 잘 될 찌개 조심해야지. 항상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이 열려서 이렇게 할 찌개를 조심을 해야지. 거기서 본인이 실수를 해갖고 실수가 돼버리면은 여지껏 이렇게 차고 쌓아놓던 탑이 무너져 버려. 무너지니까는 무너지지 않게끔 해야지 되겠지. 그리고 뭐 어려서부터 아역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려서부터 하면서 이제서야 빛을 보는 거잖아. 사실상 나 이세영이라는 이름은 지금 내가 처음 들어보는 건데 뭐 브라운의 얼굴을 보면은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세영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연예인으로 이름이 이렇게 막 날렸던 건 아니잖아. 그치? 날렸던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핵감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싹이 터서 나온다 그러면 뭐겠어. 그만큼 다져놓은 것이 다시 이제 일어난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세영이 이제 해가 되지 않나.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렇게 잘 그거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옷걸음 끝동인지 뭐니, 그거를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또 사극에 잘 맞으니까 또 그런 거가 또 사극에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런 대로 이렇게 잘 넘어가겠지. 올해 운세는 좋은데 좋을 적에 갖다 내가 조심을 하고 넘어가고 이래야지 되는데 올해 세영 씨의 먼 여행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 여행을 가면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인간으로 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좋은 거는 모르겠지만 나쁜 거는 100%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고 매사에 내가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어. 근데 12월 20일 생 사주를 본다면 노력파야.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사주에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올해 이민년에는 그래도 이세영 씨가 빛을 보는 해년이고 아까도 지금 상탄다 그랬잖아. 상도 타고 이제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젊은 나이에 잘 이끌어 나가서 우리 갖다 이 국민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좋은 인재가 돼서 불안관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세영 씨 어쨌든 힘내시고 올해는요 그래도 삼재팔란 잘 맞고 좋은 한 해가 됐습니다. 세영 씨 한 해. 감사합니다. 예.